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흐물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3년 1월 1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도덕적, 역사적 정당성은 러시아에 있다며 침공의 명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역사적 영토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국민을 이용하고 있다며 서방의 지지에 맞서 단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기 및 탄약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란제 드론과 공격용으로 개조한 S-300 방공미사일 등을 섞어 사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대공 미사일의 지상 목표물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요. 구식 미사일과 드론을 섞어서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공격을 하는 이유는 서방 제재로 인한 물자 조달 차질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 세계 제재를 우회하여 부품을 수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따르면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칼리브르 미사일의 재고도 거의 바닥나고 있으며 순항 미사일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포탄 부족 문제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첨단 고정밀 유도미사일을 대규모로 사용한 모습과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새해에도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프라를 겨냥해 미사일 공습을 전개했습니다. 총 20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 중 12발이 요격되었습니다. 또한 10대 이상의 드론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의 공습 강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쯤에 우크라이나의 날씨가 추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땅이 얼어붙고 라스푸티차가 끝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라스푸티차가 끝이 나게 되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모두 군사활동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동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베와 크레미나 라인을 따라 우크라이나군에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바토베와 크레미나 인근 10km 지점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10km 지점에서 서로 일진일퇴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선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바흐무트입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바흐무트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였습니다. 바흐무트 공격을 지연하기 위하여 인근 도시에 대한 공격도 전개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동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으며 도시 북동쪽에 있는 숲으로 진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공세 작전도 이어나갔습니다. 아브디브카 인근의 크라스노호리브카, 카미안카, 마린카 인근 지역을 공격했고요. 아브디브카 10km 이내 지점까지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전선에서 변화가 관측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라스푸티차가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1월 중순부터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